있습니다, 사실. 뭐 방송용도 있었고 비방용도 있었는데. 우리 저 정준 씨인데요. 정준 씨가 얼마 전에 그 정글의 법칙에서 중도 하차. 중도 하차. 얘기에는 이제 고산병. 뭐 얘기를 했는데 고산병이 사실은 핑계였다. 실질적인 이유는 제작진, 멤버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반 강제로 하차당했다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, 근데 이거는. 아니면 이게 왜냐면요. SBS니까 뭐 들린 얘기가 거의 정확하거든요. 진짜 고산병에 걸렸어요. 근데 그냥 저는 고산병이 뭔지 몰랐는데 네. 가서 안 거예요. 정말 위험한 거였어요. 거기서 이틀 더 있었으면 죽을 수도 있는. 진짜로요. 고산병 증상이 어때요? 우선 제일 힘든 게 숨을 못 쉬어요. 그러니까 잊어버려요. 내가 이렇게 막 말하고 있다가 한번 요만큼만 쉬면 되잖아요.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쉬어줘야 돼요. 그리고 잘 때 이렇게 이렇게 깨요. 이렇게 깨요. 진짜 숨을 안 쉬어서 가위 돌린 거 아니야? 아니 얼마 해발 어디까지 갔는데? 4,800m까지 갔는데 그럼 4,800m 그 지역이 또 강이 있었어요. 이렇게 호수가 그래서 또 더 고도가 좀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뭐 왕따 당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산병이 온 거 아니에요? 더 심하게 온 거 아니에요? 네. 사실 왕따를 당한 게 아니라 팀이랑은 정말 잘 지냈고요. 멤버들하고는. 아플 때 병만이 형이 정말 잘 챙겨줬고 사실은 왜 제가 삐져 있었냐면요. 아니 얘기 삐지긴 하셨거든요. 제가 얘기를 뽕팅 씻었고 그거 좀 살짝 왜냐면 원래 그때 이제 정준 씨가 정글 식신이란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뭐 먹는 것도 진짜 잘 먹고 야외에서 그다음에 강했구나. 예, 그리고 나름 그 처음 방송 나갔을 때 그 정글의 법칙에서 나름 캐릭터를 막 구축하고 있었어요. 근데 라면을 먹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. 제작진들이 라면을 줘서. 근데 그렇게 잘 먹는 정준 씨가 혼자만 본인이 라면 안 먹고 멤버들하고 떨어져서 따로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었어요. 따로 그때 뭘 먹었어요? 아니면 먹어 다 배고픈 상황인데. 맛있게 드세요. 맛있으세요. 맛있으세요. 준이야 먹어. 아, 응? 괜찮아. 왜? 속이 안 좋아요. 어? 먹어. 더 드래? 됐어. 따돌림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. 아 이거 모르겠어요. 얘기해도 되는 아니 그거 얘기해요. 아니 그럼 왕따는 같은 방송국이 왜 라면을 안 먹었냐면요. 한 4일 굶은 상태인데 100m 앞에서 찌개를 끓여 먹는 거예요. 누가요? 제작진들이요. 100m예요.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줄래나 보다. 우리가 왜냐면 그때 한 6시간 등반을 한 상태였거든요. 4일 굶고. 굶고 6시간 사과 하나랑 초콜릿 하나랑 죽지 않을 정도로만 줘요. 물 한 병이랑 정말. 그래서 아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좀 줄려나 보다. 이만한 그릇에 이렇게 하고 있길래 스태프들이 가서 줄을 서더라고요. 저도 막 웃으면서 줄을 섰어요. 그래서 그릇을 받고 달라고 딱 하는데 정색을 하면서 아 정준 씨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. 아 제작진이? 아니, 제작진이 먹으면 안 된다고. 어 왜요? 그랬더니 이거 저희들끼리만 먹는 거라고. 어머. 너무 창피하잖아. 아니 근데 제가 정준 씨 그리고 난 정준 씨가 웃긴 게 뭐냐면 딴 사람도 줄 안 섰죠? 아니 잠깐 얘기를 들어봐요. 얘기를 들어봐요. 혼자만 쓴 거 아니야. 들어봐요 좀 얘기를. 그리고 뒤를 봤어. 앞만 봤지. 뭐 먹을 거에 꽂혀가지고 이것만 보다가 뒤를 이렇게 봤는데 저만 서 있는 거예요. 몰랐었어요. 왜냐면 너무 배가 고팠어요. 그래서 얼마나 한 끼만 굶어도. 근데 이거를 이거를 들고 있는 내 모습과 찌질한 내 모습, 막 이렇게 지저분한 이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뭐가 확 왔구나. 너무 비참한 거야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사람을? 이거 너무한 프로구나 하고 제작진한테 화가 나. 화가 나서. 근데 내가 정글이 뭐라고. 그러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. 그러고 났더니 자기네들이. 아 자기네들이 뭐. 찌개 막 닭 이만한 거 막 넣어서 했는데 백숙을? 백숙인데 막 찌개야. 매콤한 걸 냄새 다 나는데 지들끼리 막 그래놓고서 주는 게 어머.